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상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데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두 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름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구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구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한 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 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래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두 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향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과 함께 어금니에서 90kg, 앞니에서 25kg의 힘으로 치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수화학 자극제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눈 속의 특별한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죠. 코는 최대 5만 개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1조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를 제외하고요. 이 냄새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식단, 위생, 그리고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먹는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눈을 물로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은 약간의 수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눈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브레인 프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뇌가 너무 차가운 것을 빨리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에 모래, 습기, 먼지 그리고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날아오는 곤충과 같은 것이 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깜빡임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또한 눈물점에 박힌 작은 입자나 파편을 씻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눈물점은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이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린 동물기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하거나 크진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선 최고입니다. 우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땀을 통해 과도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쫓으며 사냥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생물들은 지쳤어요. 다섯 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이란 몸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팔이 등 뒤에 있어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문어였다면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보이지 않으면 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열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감각도 있어요. 덕분에 시간 경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전기장 감지 능력, 자기장 감지 능력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혀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설유두입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곽유두, 협상유두, 용상유두, 사상유두죠. 마지막에 사상유두를 제외하곤 모두 미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촉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은 손힘의 50%를 제공합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대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와 같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드는데 7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1만 5천 번 뛰고 약 7,570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일부 뼈는 몸무게의 두세 배의 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치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최대 91kg까지요. 그리고 에나멜은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손을 돌릴 때마다 팔뚝 안에 뼈가 교차합니다. 발을 잡고 손바닥을 우선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로 돌려보세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60%가 물일 뿐만 아니라 뼈에도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양한 액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진에 오일이 필요한 것처럼 눈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거린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은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않는 부분은 각막입니다. 눈의 투명한 앞표면 말이죠. 대신 겉은 눈물로 속은 특별한 액체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 몸 안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뿐만 아니라 위벽 또한 약간 붉어져요. 위벽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많은 피가 흐르게 되면 위벽이 얼굴을 붉히는 셈이 됩니다. 위벽은 3, 4일마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막죠. 소화산은 예외적으로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유리, 플라스틱,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삼키곤 합니다. 보통 이런 물건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실수로 소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위는 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날립과 풀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빨과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음매의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위는 염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유입되는 위험한 식품,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처리합니다. 만약 점막이 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 자체는 이 강한 산으로 소화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눈꺼풀의 닫힘을 조절하는 근육이죠.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무언가 갑자기 눈에 닿았을 때 이 근육은 10분의 1초 만에 눈꺼풀을 닫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더 자주 눈을 깜빡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악수가 근력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끼손가락 덕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가장 힘이 센 손가락입니다. 전체 손힘의 50%를 담당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민첩성이 40% 감소합니다. 아,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고유의 맥박이 있어요. 동맥이 거기로 흐르거든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 이상을 운반합니다. 다른 발가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대체로 모든 발가락이 중요해요. 걸을 때 지지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2% 이하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3%인 금발머리, 그리고 다양한 음영의 갈색머리가 11%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해요. 타거나 강한 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은 보통 일정한 길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은 2년에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머리 길이가 106cm를 넘진 않아요. 중국의 지오 샤오핑이라는 여성은 예외였지만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어요. 2004년에는 그녀의 머리가 5m 약간 안 됐어요. 정말 길죠. 손톱도 엄청나게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 기록은 인도 출신의 쉬리다르 칠라리 보유하고 있어요. 그의 손톱의 총합계 길이는 9m로 거의 런던 2층 버스 길이입니다. 2018년에 손톱을 잘랐어요. 시원했겠네요. 손톱은 작은 물체를 잡거나 스티커를 벗길 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 손끝에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물건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과 손톱뿐만 아니라 간도 자랄 수 있습니다. 간은 질량 기준으로 가장 큰 내부 기관입니다. 간은 원래 질량의 51%만 있어도 완전한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간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면 흉터가 생깁니다. 몸 전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15% 이상을 차지하죠. 사람들은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읽습니다. 매 분마다요. 1년이면 최대 4kg에 달하죠. 집안에 쌓인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알겠죠. 혀는 맛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에요. 코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양파나 훈제 생선을 먹어보세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이 싱겁게 느껴질 거예요.
입이 너무 건조하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침으로 뒤덮일 때까지 맛을 느끼지 못해요. 침은 복잡한 단백질 분자인 효소를 포함합니다. 효소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린 소리나 이미지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밤에 작동하지 않아요. 침실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 해도 모를 거예요. 제 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안심하겠네요. 어릴 때 본 TV가 구매 색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흑백 TV를 보고 자란 사람은 흑백 꿈을 더 자주 꿀 거예요. 컬러 TV에 익숙하다면 컬러로 꿈을 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기사와 싸우는 용 꿈? 거짓말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들통날 수 있어요. 여성의 심장은 보통 남성의 심장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피를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이를 닦고 구강세정제를 꼭 사용한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입안에 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죠.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입니다. 태어난 후에 사실 배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진 곳에 온갖 종류의 세균, 땀, 먼지가 쌓입니다. 배꼽에는 2,30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 종이 있으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눈은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100%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은 21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장 챔피언은 귀와 코입니다. 계속 자라거든요. 으아, 코끼리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영상이었나 봐요.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네 바퀴 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역시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의 뇌가 곧 간지럼을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점심 식사 후에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기상 후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단지 이런 효과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간단한 이유예요. 이런, 실례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지구의 물은 매년 3.5mm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튜브를 마련해야겠다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인간이 물에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자우족들은 비장이 크게 진화했어요. 그리고 비장은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저장하는 기관이에요. 이 세포들이 혈류로 방출될 때 잠수부는 물속에서 더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자우족들은 780m 깊이까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열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더 커져야 할 거예요. 동물들은 클수록 더 많은 열을 생산해요. 우린 또 깊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물갈퀴가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기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엔 다리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질 거고 두 다리는 융합될 거예요. 우리의 눈은 더 나은 시력을 위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우린 결국 인어 같아지게 되겠네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나는 생물들은 적절한 신체 크기와 그에 맞는 신진대사를 갖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과 같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새들은 신진대사가 아주 높아요. 몸 안의 모든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돼요.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번까지 뛸 수 있어요. 인간 운동선수의 심장은 분당 220회밖에 뛰지 못하죠. 그래서 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종에게는 날개를 기르고 나는 법을 알게 해줄 선택하기 없어요. 게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린 더 작아져야 하고 뼈도 덜 조미돼야 하고 근육량의 대부분을 잃어야 해요. 또 충분히 가벼워지기 위해 치아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전제 치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팔이 날개가 된다면 손이 필요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린 그저 더 서투른 버전의 우리가 되겠죠. 전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분리된 날개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골격과 근육 구조가 수백만 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간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산다는 개념은 그리 황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특징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에 도착한다면 우리의 눈은 더 커질 거예요. 빛이 적으면 더 잘 보기 위해 더 큰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피부는 지구의 보호 오존층 밖에 새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더 많은 색소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주선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더 두꺼운 눈꺼풀과 더 뚜렷한 이마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하게도 우린 온갖 방향에서 오는 우주 파편들로부터 눈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옆으로 깜빡이게 지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마도 다른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할 것이거든요. 다른 행성에서 산다는 건 더 큰 콧구멍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숨을 쉬기 위해 그게 필요할 거예요. 잠재적인 방사능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껍고 빽빽한 머리카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는 지구보다 평균 40배에서 50배 더 많은 방사선이 있어요. 우린 여전히 많은 기술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워치와 안경 대신 더 작고 미묘한 장치를 갖게 될 거예요. 통신용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이 곧 등장할 수 있어요. 헤드폰 대신에 귀 위에 이식되는 작은 뼈 전도 장치를 사용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전의 진화 패턴을 바탕으로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중세는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삶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자손을 생산해야 했다는 뜻이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100세 또는 심지어 110세까지 살아요. 우린 그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우리의 크기는 어떨까요? 모든 동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도록 진화했어요. 그걸 공룡, 고래, 말 그리고 인간에게서도 보았죠. 4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키가 겨우 120cm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였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키가 계속 커진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키가 평균 사람인 사람들이 더 유리하거나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키가 커짐에 따라 우린 더 약해졌어요. 지난 200만 년 동안 우리의 골격은 더 가벼워졌어요. 우린 일상활동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농사가 발명된 이후로 점점 덜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뼈는 이제 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뼈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키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크기는 특정 한도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몸의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중간 크기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몸이 계속 커지면 모양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또 정신과 성격에서 극적인 변화를 볼 수도 있어요. 지난 600만 년 동안 우리의 뇌 크기는 대략 3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연구에서는 인간의 뇌 크기가 농업이 발명되기 직전인 약 2만 년 전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뇌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한 가지 설명은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지방과 단백질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뇌를 키우고 유지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뇌는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죠. 우리의 성격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린 고대의 사냥꾼과 채집자들처럼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달라졌어요. 옛날엔 사람들은 멀리 여행하거나 장거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은 가장 가까운 관계는 자기 지역 그룹이나 부족의 일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전화통화를 하고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고
필요한 만큼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으로 사람과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이고 관대하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를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 더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약 30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니는 인간은 9종이 있었어요. 다른 8종은 기후변화로 멸종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류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다른 종이 있기 위해선 사람들은 고립된 집단으로 진화해야 해요. 유전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대평균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세계의 인구는 섞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위치 안에서만 번식하지 않아요. 만약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인류는 균일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신체적 외모의 평균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더 잘 씹을 수 있게 더 큰 턱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턱이 더 작아졌고 32개의 치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작아졌죠. 그래서 종종 성가신 사랑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치아의 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턱은 더 작아지고 치아는 더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러니 땅콩 우란다를 씹어먹자고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일부 트위터들은 몇몇 10대들의 엄지손가락이 지나치게 발달했음을 시사해요. 10대들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했었죠. 엄지손가락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적응한 것 같은데 이건 유전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지손가락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걸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미래에 우리는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 될지도 몰라요. 전 이미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감각, 균형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와트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두 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 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심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심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l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l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신장, 폐, 그리고 심장. 어? 혼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세 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에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 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cm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두 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네 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명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세계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오렌지색은 개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사실도 있어요. 거북이는 원할 때 언제든지 껍질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 거북이는 껍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등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거북이와 함께 자랍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쉬운 게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척추와 갈비뼈가 있는 골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디든 껍질을 가지고 가요. 마치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캠핑카처럼요.